놓치면 나만 손해인 설 명절 혜택을 알려드립니다. 이번 소식은 명절에 더 힘들고 외로운 이들을 위한 설 명절 위로금 지급 소식인데요.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속해 있는 차성인 계층 가구, 장애인, 나홀로 노인 가구 등 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이웃들이 대상입니다. 중요한 건 지자체별로 대상자나 지원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요. 대부분 별도의 신청 없이 받을 수 있지만 지원 대상자에 따라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미리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. 정보24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명절 위로금을 검색하면 이렇게 지역별로 지원 항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또 명절 때 자녀가 고향의 부모님 댁을 찾아가는 대신 반대로 부모님이 객지에 있는 자녀의 집을 방문하는 분들은 고속열차를 이용하는 건 어떨까요? KTX나 SRT를 타고 역기성을 할 경우 최대 30%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 놓치면 아까운 지원금과 할인 꼭 잘 챙기셔서 명절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.